약 2주간에 걸쳐서 사단법인 TBT 레스큐와 함께 총 37마리를 구조하게 되었고 그중 20마리의 유기견들이 견생력전의 품으로 오게 되었다. 구조된 유기견들 중 가장 먼저 구조를 결정했던 해피는 나와 함께 집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던 녀석. 점점 자극에 둔감해지며 집에 적응하나 싶었지만 이제부터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개농장, 번식장, 보호소 할 것 없이 100마리도 넘는 개들이 설거하우스를 거쳐갔기에 어떤 녀석이 집에 오건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해피는 내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유형의 유기견이었다. 보호소 좁은 철제 케이지에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면서 녀석은 케이지 밖으로 배설을 하는 기술을 습득했던 것 같다. 야, 집안의 틈이란 틈 전부에 소변을 밀어넣기 시작했고 온 집안에 해피의 오줌 냄새가 지독하게 풍겨오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었다. 잠시라도 집을 비우면 해피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꺼내 뜯기 시작했고 단 30분의 외출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0마리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중성화 수술비, 치료비, 검사비 등을 지출하면서 경제적인 타격도 심각해졌다. 그렇게 7월 한 달간은 무기력함과 해피의 말썽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견생역전 채널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구조, 병원 이송에 쓰일 경차 한 대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 한 달을 겨우 버텨내다가 결국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회의 추천으로 유튜버들에게만 해주는 대출 1억 원까지 실행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사업의 시작에는 적자가 발생한다. 도살장에서 구조한 브라운 엔젤들과 보호소에서 구조하고 있는 유기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기까지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대부분 빚을 내서 해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무리하게 집행한 비용이 아니다. 나의 그리고 우리의 브라운 엔젤들이 어느 단체, 어느 구조자보다 빠르게 가족을 찾아가게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출한 투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애기야. 제 좀 꺼내주세요. 네, 한 마리 더 하지 뭐. 아니 뭐 파산 엔진에 몰라. 아우 아우 무서워.
너무 너무 편안한 표정. 이제 안기면 편안해요. 얘가. 그때 그 장면 기억나세요? 얘 케이지에서 빼낼 때 그 눈 동그래가지고 자기 죽으러 가는 줄 알고 표정.